아니 근데 왜 마음에 안 들어? 눈 좀 감아봐. 여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아빠가 선물 준비했지. 아니 근데 왜 마음에 안 들어? 아 유카 눈 좀 감아봐. 유카 기분이 안 좋아서 아빠가 선물 준비했지. 자 어떤 선물일까요? 네모? 왜 이어 선물이 나왔을까? 왜요? 왜 몰라? 잘 생각해봐. 기억 안 나? 잘 생각해봐. 난 아는데? 내가 왜 이걸 골랐는지. 일단 생일 축하해. 생일 선물 늦었지만. 그러면 미카가 내가 왜 이걸 골랐는지. 내가 산 거 아니야? 아니야 내가 샀어. 이거 내가 주문했고. 그래? 그럼 나도 비슷한 거 봤는데. 그치. 자 해킹했어. 해킹을? 미카가 저장공동에 한번 들어가봐. 몰라 난 몰라. 나 안 봤어. 나는 진짜 뒤에서 진짜 봤어. 스펠링 보고 거기 들어가서 유카가 라이트 하길래. 자 이거는 조이 목걸이. 에 저 있잖아. 소프트워서 그래요? 아니 왜? 속고 쏟아요. 그렇구나. 아니 유카 토이도 거라 민식관 듣도 유카는 것도 있잖아요. 제가? 유카가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몰라서. 왜냐면 여러분 유카 아시다시피 웬만한 생일 선물은 안 먹혀요. 자기 유카. 하? 아니 대놓대 초콜릿 가오마 어떡하지? 하나 그래. 브라질만 누구한테 낚았다 그랬어. 오 예쁘다. 자 키티. 여러분 자 저희 이제 8년차 9년차 되면은 그냥 선물 주면 안 돼요 여러분. 이제 유카 이제 생일 선물 주려고 한 진짜 한 3주 전 2주 전부터 유카 핸드폰 이제 좀 괜찮은 거 들고서. 고마워. 하면서 유카도 몰랐던. 쉽지 않네. 어때 이런 디테일한 남편. 응. 그래서 유카도 그런 성적이, 나가 요크 유카와 산지 안 산지 잘 모를 때가 많아서. 근데 너를 혹시 샀나 싶어가지고. 심지어 내가 산 거 아니야? 내가 산 거 아니야? 그만큼. 그래서 내가 산 줄 알았잖아. 방금 박스 하나 온 것 중에 몰래 샀던 거지. 몰래야. 야 아무리 그런 게 내가 양아치냐. 어? 나 그 진짜 그런 거 없었어. 내가 산 거 아니야?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너 너무 빨리 근데 그 라이트하고 지나가더라고 방송. 이건 그나마 어쩌봤는데 디 난토카데 조이가 있고 여기 라이트 하더라고. 근데 저장하더라고. 그래서 내 조이 목걸이 막 차가워. 아 들어갔지. 딱 있는 거여서 아 말했어. 저 이제 주문 이제 했는데 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목 생일이라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와. 심지어 유카라고 썼어. 유카 생일입니다 했는데 유카는 그쪽에는 모르겠잖아. 자 유카. 유카가 요즘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오늘 영상 찍기도 싫어하는 날인데 이거 하면 기분 좀 좋아질 것 같아서. 고맙습니다. 아까도 진짜 영상 찍기 너무 하는 거야. 오늘 뭐 또 찍는 거야. 나도 생일 전이에요 여러분. 그런 날 있잖아요. 근데 여자들은 이해하실 거예요. 그런 날에 영상 찍으려고 하면 짜증나.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사는 거 아니면 누가 선물 보낸 줄 알았어요 진짜로. 여기서 끝이 아니지. 눈 감아봐. 어, 진짜? 그럼 이거 진짜 내가 산 거 아니야? 아니니까. 눈 떠 봐봐. 나 선물을 산다. 안 봤어. 이게 선물인데? 어?
하나 둘 셋. 자 이거는 뭘까요? 이것도 본 적 있는데요. 그치. 유카 지인 상가에 내가 산 거야 정말. 내 돈으로? 에? 그래가지고 그럼 어느 스티키님 밑단지 나한테 못했던데스케도. 와 진짜 나는 유카가 이런 거 이만한 거 팍 보자마자 되게 감동할 줄 알았거든. 아니 아예 지가 이걸 갖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고. 내가 산 거 아니야? 해킹했어. 나 분명 왜냐면... 멘트까지도 다 생각나는데. 아 진짜? 그럼. 와. 나 인스타 되게 잘 그렇게. 그래? 아 근데. 그리고 솔직하게 어. 말해도 돼? 어. 말 안 할게.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. 쓴 말 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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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썼지. 근데? 솔직하게 왜? 이 주익찬 애들 아래 옷 옷 그 아니야. 에 본도 네. 아 그래? 아 주익찬 그거 가와이 때 못해. 아 그럼 가와이네. 맞아? 따뜻한. 아 그 알았어. 조이는 내가 진짜 멀리서 봤고 이거는 유카가 이걸 확대해서 보는 거 봤어. 그리고 그 분이 진짜 딱 그거밖에 안 보였어. 에? 그래서 그 거야. 분이? 그것도 안 나요. 어이가 없네. 아 한소희 한소희. 아. 에? 힘들다. 고마워. 정말 어이가 없네. 아 쪼뚜 쪼뚜였어. 알았어. 자 일단은. 에 속상해 순전히 액세서리. 아 원래 내가 그거를 내가 끼고. 응. 뭐해? 고마워. 힘들다 힘들어. 정말 오늘이 리얼한 유카 같아. 받았을 때. 내 선물 중에 하나 깐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었잖아 너 방금. 맞아. 진짜 너무 웃기다. 근데 남자분들 순찬한테 이 계기로 배우세요. 인스타 보정하는 거는 주장함은 그렇게 믿지 마세요. 취향은 맞아. 취향 맞지. 아 근데 여자들이 다 그렇게 저장을 많이 한. 아 모르겠어. 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야 너 그냥 카테고리 좀 정리해. 했어. 아. 하고 있어. 서울 아기랑 같이 가고 싶은 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건 인정이죠.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제가 유카 생일 선물을 일단 시키긴 시켰는데.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좀 감동이긴 해요. 그치? 예스. 약간 매년 내가 좀 다르게 하잖아. 처음에는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기쁨을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좀 없네요. 오네요. 오네요. 오네요지 없네요가 아니라 순수한. 아니 진짜 아까부터 아 이거 선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영상 찍기 찍어야 되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. 옷도 한 세 번 내보고 알고 오는데도 카메라 설치 딱 뜨면 야 뭐야? 뭐야? 나 아주 안 예쁘단 말이야. 아기 신랄을 계속 그러고 하지 말까 하다 그래도 찍어놓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했지. 근데 저 역시나 또 선물 주는 거 같아. 이거 100% 내 신기식으로 선물로 박스에서 약간 테이프 겁나 뜯더니 박스에서 100% 내 친구 거 선물 받은 거 이렇게 하나 뜯었다. 너 설마 이걸로 지금 나한테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맞지 너? 당황스럽네. 자 여러분 이게 7년차 8년차 이제 부부 거의 가족인데 거의 가족 가족이지. 자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끔 이렇게 뽀뽀도 하고요. 저는 아직 유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선물 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러네요. 그래서 매년 저희는 이제 뭐 항상 얘기할 저희 팬들은 낙하마들은 알겠지만 설날 추석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유카 생일이고 당연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뭐 이제 생일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이제 유카랑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유카 생일이 제일 빅 이벤트라서 이걸 의료인 친구들한테 야 진짜 많이 준비했다 오늘. 보자마자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어딘가 심지어 열었는데도 이건 뭐야? 뭘 뜯었다고 생각했지. 내가? 내가 그럴 것 같아? 나 안 그러지.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뭔가 뒤에 진짜 선물이 있나. 아 이거는 그냥 뭐 선물도 안 받았냐? 아니야 선물 말이야. 아까리 마시다. 그랬습니다 여러분.
자 여러분 이게 쿠키 영상이 아니라 본 영상이 된 원래 오늘의 영상. 자 일단 저는 아주 만족하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카에 사고 싶다는 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사고 싶은 줄 알고 열심히 뒤에서 3주 동안 스토커를 하면서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가격도 진짜? 괜찮아가지고 그냥 뒤에 사버렸지. 유카 어차피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맞아. 액세서리, 액세서리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. 다시 한번 말해봐. 액세서리? 그래서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미타코토 아르케도 나니까 와카라나이테유 니코데시타.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저희 일본인 아내 유카의 생일 선물 영상이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소름 두리나 됐어요. 곧 마흔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랑 같이 나이를 먹고 싶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주고 스토커해준 한찬도 고맙습니다. 자 그래서 뭐 늦게 이제 생일 선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 양해해 주시고 네.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보. 네. 사랑합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컵으로 마무리할까? 자 로한이는 생일 선물 아직 안 받았지? 아마 생일인 것도 로한이 머릿속에는 이제 없을 겁니다. 자 일단 저는 유카의 올해 2023년 생일이 끝나서 정말 후련하고요. 아직 내년이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네요. 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네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Yes, yeah. Bye-bye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안녕.